오랜만에 부산에서 빨래비 부산.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이제 출장을 계속 이렇게 갔다 오면은 뭔가 얼굴 피부도 좀 음식을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많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갔다 오면 또 결국에는 돈을 쓰고 오는 거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외식은 좀 안 하고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클린하고 건강하게. 지금 약간 살이 쪄 있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겨울에는 뭔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좀 춥잖아요. 많이 뭐 계속 계란이나 고구마 이런 거 먹으면은 몸이 되게 냉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즐기면서 또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기도 하면서 또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을 겨울에는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루틴, 그런 음식. 그래서 오늘은 오코노미야끼 양배추를 좀 해보고, 겨울이니까 오뎅탕 좀 땡겨서 오뎅탕을 끓여서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메인이 되는 애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칼이랑 도마는 진짜 좋은 걸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칼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칼로 쓰고 나서 정말 제가 칼질을 못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칼 장비가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칼만 좋으면 나도 셰프처럼 써는 게 완전 가능하다. 너무 많이 넣네. 그리고 이 칼은 오사카 갔을 때 샀던 칼인데, 인터넷으로 뭐 많이 팔잖아요. 이런 뭐였더라? 니키리 칼인가? 그 니키리 칼 많이 파는데 칼을 이렇게 자꾸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절대 안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고는.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날카롭게 커팅되어 있으면은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가 매끈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잡고 쓸 때도 괜찮더라고요. 옷 고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칼 같은 거는 꼭 만져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거는 또 뭐 10만 원 넘게 하는데 돈을 낭비하고 그냥 방치해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소스를 왜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소스 양이 이거밖에 안 돼. 어때? 괜찮은데? 괜찮아? 호박이 좀 쓰는 맛이구나. 원래 처음이니까 처음에 일단 정석대로. 맛있군. 하나 더 먹을까? 저의 부업은 이제 이렇게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다 했고 오늘은 뭔가 시크한 룩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 향수로 파이널 터치를. 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디한데 잔향도 오래가고 약간 상큼했으면 좋겠어서. 라벨에서 떨어졌네. SW19의 3PM. 이거는 손목 쪽에나 살짝. 좋아 좋아.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귀엽기. 스튜디오 니콜슨 매장은 2층에 있다고 해.
소재가 정말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냥 모자 되게 귀여운 것 같은. 잘 안 보이는데 그레이 컬러인데 블랙 로고가 이렇게 시크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할 때 좋을 것 같아요. 할리데이 선물로 주기 좋은 스카프하고 비니도 색이 너무 예쁘고 귀엽죠. 이 옷도 제가 너무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건데 뭔가 옷 자체만으로도 우아하고 클래식하면서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옷이죠. 그리고 이 부츠의 장점은 앞코가 보면 둥글스름한 게 귀엽거든요. 그리고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신발 굽이 이렇게 되게 견고하고 탄탄하고 좋더라고요. 비브람 밑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룩북에서 보고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자켓이에요. 포켓이랑 이 디테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민트색인데 카메라에는 아마 컬러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니트는 또 너무 부드럽고 트임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섹시한 느낌이 나면서 클래식한 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카키 색깔 자켓이랑 그냥 입으니까 너무 귀여웠고 이 자켓은 소재가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걸 썼다고 하네요. 좋은 게 이렇게 속 안에 스트링으로 조절이 돼요. 내 몸에 맞게 추우면 더 조였다가 더 늘렸다가 하면 되고 저는 0 사이즈 입었는데 대체로 다 오버사이즈 나와서 저한테 딱 맞았어요. Made in England. 쉐입도 단단하게 잘 유지되고 캐주얼하게 연출을 할 수 있으면서 이 쉐입 때문에 갖춘 느낌을 입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카메라가 예쁘고 영롱한 컬러를 다 못 담았더라고요. 이 컬러는 정말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너무 예뻐요. 군더더기 없이 니트에 코트 하나만 딱 입어도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굉장히 클래식하죠. 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칩이라는 데서 산 테누구이라는 전인데 처음에는 빨아야 되는데요. 세팅을 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긴 모양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나서 이렇게 음식하고 요리가 딱딱딱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실 오락이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자연스러운 맛이 되고 이렇게 길게 풀리는 애들은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타임이에요. 우리 질레나 오빠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4,000원에 산 책인데 24,000원까지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이크 질레나를 이제 좋아하고 팬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샀었던 건데 이모와 삼촌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쓱 훑어보기 좋은 책이고 읽는데 정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페이지가 너무 없어. 일러스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네요. 왠지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시즌 2 막 이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컵이에요. 그때 공방에서 만들었던 약간 커서 큼직한 손에 딱 알맞고 너무 적게 먹으면 자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따르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애용하고 있는 요즘 저의 최애 티잔입니다. 발사를 하면은 여기 미간이랑 오늘 보니까 여기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아팠는데 지금 계속 문질문질 하니까 좀 풀렸어. 저 요즘에 환절기라서 입 주위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액땜 눈에 못 뜨겠네. 이거 뾰루지 이거는 이제 가라앉았고 여기 왕건이 하나 또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올라오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좋다. 집에 오니까 좋다. 아니고 12시에 맞나? 12시? 12시부터 숨 쉬는 고래에서 하타요가를 예약해놔서 가려고요. 오늘의 아웃핏!
잘 어울리네. 뭐야? 할세. 그 옆에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카톡 다 찍어가지고 어떡해. 흑이 미기. 크림이 제일 경한 거라고 좋아요. 착용감도 좋고. 어때? 지금 후드에 잘 어울리지? 저 그걸 입었던 거 같아요. 이건 새로운 라인인데 아예? 괜찮네. 그리고 나의 최애 라인. 이 쉐입은 되게 유니크해서 좋은 것 같아. 뾰로롱. 어때? 그리고 오빠의 선물이지. 그래서 오빠가 20cm에서 이 브랜드를 발견하고 사주셨어요. 이번에 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뾰로롱. 어때? 어떤가요? 여기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면 나도 유럽 여자다. 블랙은 좀 뭔가 시크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있는데 이 갈색은 확실히 조금 가볍고 저는 이걸 빼서 한번. 안 빠지네? 빼는 거 실패. 겨울에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블랙 선글라스와 바라클라바까지. 월동 준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